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뭐 시장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자, 시장은 상당히 오늘 뭐 그죠?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전부 다 그죠? 이 멋지게 또 신고가를 완전히 이번엔 V자 반도로 나갑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2009년에 쌍봉을 쌍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WDB 와서 그 많은 이유 때문에 최근에 우리 방에 들어온 유료원도 하는 얘기, WDB의 얘기 들고 다시 올라가 할까봐 현금을 들고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동안 한 번 주식을 한 주도 안 샀대요. 최근에 오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뉴스에 다 속았습니다. 또 미중 2차 전쟁. 미중 2차 전쟁 때문에 또다시 그래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나 펀드 매니저들 또는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신고가에서 2000포인트가 2029.78을 찍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박스 돌파 그죠? 또다시 박스 돌파. 얼마나 멋진가요? 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2200포인트까지 쉽게 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히려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여기 한번 걸리겠군요. 그렇죠? 여기 지금 2100포인트 여기에 매물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은 저항을 받을 것으로 지금 봅니다. 저항을 받은다고 해도 시장은 상승하는데 대신 옆으로 올라와서는 옆으로 횡보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2100포인트가 올라가고 나면 이렇게 또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넘어가줘야 역시 위에까지 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죠? 이게 넘어가면 이제 매물대가 다 넘어갔으니까 그 위에는 지금 2200포인트 이상부터는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거길 넘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물대에 또 가서 올라가서 저항을 한번 받고 간다는 거. 그죠? 2100포인트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종목을 통해서 많이 검증한 사실은 그렇게 주가들이 가더라. 그건 뭐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차트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보시죠. 5월에 증시를 팔고 떠나라. 자, 고점을 다 넘어버렸습니다. 전고점 돌파. 또 한 번의 전고점 돌파. 이제 남은 매물대는 다 큰 매물대 두 개는 다 돌파해서 이제 남은 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여기도 쉽사리 그죠? 예, 900포인트까지 쉽게 갈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일단 뭐 여기 얼마죠? 최소한 여기를 보면 780포인트를 통과할 때까지만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통과하게 되면 역시 의외로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780포인트를 통과하게 되면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죠? 어디까지는요? 900포인트까지는, 그죠? 850, 그러니까 870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 가장 큰 매물대를 단숨에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투자 집계는 어떤 일을 벌렸는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매매 종합에서 보면 역시 아침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다가 그죠? 기관 금융 투자와 연기금 조금 팔았네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외국인은 많이 매수로 가담해서 역전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어떤 일을 벌렸는지,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죠. 예, 코스닥이 11시, 10시 반부터
코스닥을 매수에 가담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역시 그죠. 여기는 9시 반부터 매수 가담해서 막판에 좀 팔았지만 그죠. 막판에 좀 팔았지만 코스닥도 막판에 팔았지만 많이 매수로 가담했다. 또 연기금은 아까 보니까 막판에 좀 팔았습니다. 그죠. 예, 끌어올리다가 좀 팔았고요. 그럼 금융투자를 보겠습니다. 금융투자는 꾸준히 매서 오히려 코스피는 더 사고 코스닥은 좀 팔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 그건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자, 매물대를 통과하면서 가는 주식은 역시 멀리 간다. 가장 큰 매물대가 여기서, 그죠? 조금은 횡보를 했지만, 그죠?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지만, 그걸 넘어가면서 또 강해지고, 또 가서 매물대 가서 또 박스권에 놀고, 또 넘어가고. 지금 이런 장으로 계속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래서 매물대를 통과했습니다. 역시 최고의 지금 신고가를 해서 코스닥이 벌써 어느새 729포인트를 통과하는 엄청난 그죠 힘을 발휘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어땠나? 이게 중요한 거죠. 개미들은 다 어디로 가 있죠? 동학개미 운동에 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동학개미 운동에 돈도 못 벌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무려 바닥에서 몇 퍼센트가 올라왔냐면 3월 19일이 저점을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코스피가 얼마에서 39% 올라오는 동안 삼성전자에 몰빵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3월 19일부터 39포인트 갔을까요? 과연 3월 19일에 바닥을 찍고 지금 삼성전자는 불과 14%고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보니까 삼성전자는 왜 안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는 왜 안 갈까요? 예. 그죠? 몬통 여기에 그죠? 도대체 왜 안 오르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그죠? 그걸 모르겠어. 이렇게 지금 아우성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가는 종목을 뭔지를 몰라서 전부 삼성전자만 사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유료원들은 어떤지, 주도주가 뭔지를 알고 간 우리 유료원들은 어떤 일을 벌어질까요? 삼성전자 안 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저는 한 번을 이때 한번 추천하고 추천을 과거에는 추천조차도 안 했는데요. 너무 떨어서 한번 가보자.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번만 딱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대신 5% 이내로 가볍게 담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료원들은 끊임없이 제가 원익 IPS라든지 그죠? 또 유니테스트,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사준 겁니다. 유진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라든지 지금 이게 얼마나 됐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수익이랬죠. 자, 유진테크는 지금 뭐 동진세미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유진테크도 지금 바닥에서 이 3월 19일 이후로 지금 얼마 올라갔냐면 자그마치 82%입니다. 삼성전자 14%인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 그저 투자자들이 지금 전부 다 돈을 못 벌고 안타깝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도주는 가지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죠? 뭐라고 달았냐면, 예. 현대와 삼성 총수의 만남으로 주가 폭풍 중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현대와 삼성 총수의 만남으로 주가 폭등 중이다. 그것이 뭡니까? 삼성 SDI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요. 벌써 언제입니까? 1주 전입니다. 1주가 됐습니다. 그럼 1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 한번 삼성 SDI를 보시죠. 삼성 SDI 공장에서 같이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만 잘 들었어도 샀으면 삼성 SDI가 1주 전에 지금 뭐 했습니까 이거? 아이고 끔찍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지금 몇 프로 올라? 삼성전자 사지 말고 차세대 맥거리 먹거리를 사야 된다. 삼성전자 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 얘는 얼마를 갔습니까? 예, 삼성 SDI는 지금 112%가 바닥을 찍고 112%가 나갔습니다. 안타깝죠. 자, 종목을 보는 눈,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역시, 그러니까 여기 살 자리는 얼마나 좋았는지, 자, 이 자리는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유료들 더 사라고 그랬습니다. 35%가 또 나왔습니다.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는 이제 112%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배 아파요. 진짜 배 아픕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제가 분명히 삼성 SDI와 그다음 현대차를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현대차는 그럼 어떤 거 사야 되나요? 현대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죠? 현대차에 납품하는 전기차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삼성 S에 납품하는 뭐죠? 에코프로비엠을 샀으면 여러분 대박이죠. 어우 전문가님 난리 났어요. 왜요? 엄청 나갔습니다.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또 나갔습니다. 자, 엄청 나갑니다. 3월 19일 이후로 얼마 나갔나요? 네? 3월 19일 이후로 얼마 나갔나요? 85% 나갔나요? 정확하게 85% 나갔나요? 예, 116% 나갔습니다. 116%. 야,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랬으니까요. 자, 아까 삼성 SDI는 바닥 치고 얼마 나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죠. 바닥 치고 얼마 나갔다고 그랬어요? 바닥 치고 112%. 그러니까 대장을 가야 된다. 제가 에코프로비엔 우리 유료원들을 계속해서 사주면서 대박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지금 급등 나간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수익을 어떻게 크게 내는지 아직도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쳐다만 보고 그죠? 계속해서 지금 100%, 150% 막 연속 나가고 있는데 그 계좌를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엄청나네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을 키우기 위해서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아유, 저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얘는 또 얼마 나갔나요? 3월 19일 이후로 대주전자재료는 얼마 나갔어요? 엄청납니다. 269% 나갔습니다. 269%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몇 배 간 거예요? 예. 삼성전자에 200%가 220배가 더 갔나요? 20배가 뭐야? 20배. 아이고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안타깝죠. 자, 후속주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주도주가 가고 나지 그럼 얼마까지 갑니까?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면 공부해야 돼요. 그 유료원들이 얼마나 났는지 여러분이 아마 제가 그러면 사이버 결제가 안 나갔나요? 또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주도주가 가는데 끝났나요? 또 나갔죠. 그죠? 얘는 3월 19일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어진 것도 없어요. 그죠? 3월 19일이 지금 얼마나 간 거예요? 얘도 139%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139%. 뭐 이거 저 정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추천 나갔는데 지금 얼마 나간 거죠? 엄청나게 수익 내 있습니다. 지금 307%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건 사보지도 못하죠. 무서우니까. 오로지 바닥에 있는 종목만 하다가 그 몇 푼 먹고 끝내요. 오늘도 정말 멋있는 종목. 그럼 전기차가 가는데 얘만 나갔나요? SKC도 또 나갔죠. 자, 전기차 동박회사를 인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얘도 지금 3월 19일 이후로 얼마 나갔나? 엄청납니다. 109%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사야 되는지를 모르면 아직도 그 수익 나는 거 전부 부실 종목 들고 있으면서 큰 수익 나는 건 다 잘라버리고 그죠? 또 가는 종목은 그죠?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 본전 찾으려고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짜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요. 그죠? 전부 다 단타 친다고 가가지고 돈을 잃고 있는 경우 수두룩하게 많이 본다.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만 쳐다만 보고 있을 건가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잘 보시죠. 오늘은 코스피가 신고가를 내면서 대형주가 많이 나갔죠. 오늘 중형주는 덜 나갔습니다. 소형주도 덜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대형주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나간 종목들이 전부 다 금융주, 그 다음에 증권주, 또 하나가 뭐죠?
오늘 나간 그 건설주가 나왔습니다. 건설주 샀던 종목은 대형 건설인데요. 아이고 이거 뭐 무섭습니다. 신고가인 게 오늘도 또 신고가를 냈어요. 아니 건설주가 신고가 낸 게 거의 없는데 왜 대형 건설은 신고가를 냈을까요? 그죠? 그럼 현대건설은 신고가를 냈나요? 네? 자 한번 여러분 보시죠. 신고가를 냈나요? 자 그럼 GS건설이 신고가를 냈나요? 냈나요? 자 이렇게 보면 정말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을 보는 눈, 아직도 종목을 보는 안목을 모른다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필요 없다. 공부는 필요 없대요. 단타만 한다고 그냥 돈 번다고 죽어라 끌고 와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서서히 매수해야 된다. 누구 했어요? 매수. 한꺼번에만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가라. SOE 어떤가요? 오늘 5.38% 가면서 전고점을 돌파 나가는 모습이니. 아이고, 그죠?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팁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욕심내서 질르지 말라. 분할 매수 가야 된다. 이제 서서히 바닥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그래서 특히나 오늘 뭐 전기차에 대한 삼성 SDI는 뭐 LG화학도 안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LG화학은 이제 SK이노베이션에서 소수 뭐죠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까지 갔죠. 그럼 대장은 누구예요? 역시 삼성 SDI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탄탄하느라 온통 거기 쫓아댕기고 뭐 몇 프로 먹었다고 뭐 몇 프로 먹었다고 그래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제약바이오는 계속 나가니까 이 엄청난 또 일을 벌이고 있죠. 보령제약. 아이고 보령제약 급등 나갔죠. 삼천당제약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진정으로 어떤 종목을 사서 가야 되는지 오늘 두 개 종목은 굉장히 크게 나갔습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종목인데요. 이건 정말 너무 크게 나가서 아주 좋아요. 그죠? 또 여기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서 핀테크 종목이 오늘 보여드릴까요? 예,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Q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한번 보시죠. 시큐브. 자, 이틀 동안 지금 상한가에 이어서 19%가 나갔으니까 얼마나 갔나요? 30%에다가 19%면 49%. 전문가님 오늘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공부하는 방법을 안 배웠으면 오늘도 헤맬 것으로 틀림없습니다. 많은 그 잘못된 뉴스에 여러분들이 현혹돼서 진정으로 가야 되는 종목,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와야 되는지 몰라서 수익을 반납하는 상황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저 조금만 올라가면 잘라버리고요.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은 다 잘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거 말고도 오늘 급등 나간 종목이 또 있죠. 지금 아마 20몇 퍼센트 폭등을 해버렸는데요. 예. 그럼 한번 찾아보시죠. 저도 이거 이름을 지워버리고 C큐브를 이름 지워보고요. 찾아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죠? 딱 지워놓고요.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종목 어떻게 가야 큰 수익을 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왜 여기서 이걸 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떨어졌는데 사가지고 급등 먹는 종목 그치? 어떻게 했는 건지 그죠? 자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큰 수익이 난다. 큰 수익이 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의 수익률을 보면 최근에도 상당히 오늘 어제도 또 올렸죠. 이건 이제 이번에 목요일 날 방송할 자료를 하나 둘씩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과거의 수익률은 우리 유료원들이 이제 이런 거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또 얘가 이제 최근에 과거의 수익률을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일진다의 수익 날 때 예, 들고 갔던 종목이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에 제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들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고 왔었는지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죠? 말로는 소용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도 역시 수익 난 계좌
그다음에 얘도 수익 난 계좌 과거에 요거 이제 X1에 와서 이제 수익 난거 2,500만 원. 또 얘는 또 뭐요? 295만 원. 또 얘는 뭐죠? 또 700만 원. 그죠? 카카오. 근데 또 있어요. 템플턴도 이거 계좌 해가지고 지금 수익 내고 있죠? 그죠? 싸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좌 보시면, 와, 80%, 뭐 40%, 38%, 뭐 57%, 전부 이렇습니다. 이것도 뭐죠?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 수익이 또 어제 하루에, 1900만 원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이런. 전문가님 어제 하루엔 1900만 원 벌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거 봐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수익 나 있죠? 그죠? 사이버 결제 아직도 들고 있고요. 그죠? 여기는 또 뭐죠? 비트컴퓨터, 뭐, 이게 지금 계좌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전부 다. 저 우리 유료원 계좌들입니다. 이거. 카카오 이 사람은 아까 700만 원 번 사람 있고, 797만 원 번 사람 있고, 다 틀리잖아요. 이름이 달라요. 제가 이걸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요. 효성 ATC, 톱택이 146%. 이렇게 들고 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직도, 그죠? 예. 구천에서 헤매고 있고, 그죠? 많은 전문가들 다니는데 전부 다 종목 백화점 만들어서 수익은 못 내고 있고, 전문가님, 며칠 만에 와가지고 마이너스가 다 이제 없어지고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참. 종목을 사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가야 됩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요? 전기차가 주도주로 가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날아가고 있고, 자, 그러면 반도체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면 반도체는 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주도주와 지금 누구죠? 전기차가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인 비메모리 반도체가 연일 역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것인가요? 한 종목만 보여드릴까요? 예, 그쵸? 오늘도 이제 나가는 거죠. 어떤 건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하이텍. 너무 전문가님 너무 많이 갔어요. 신고가입니다 오늘도. 그쵸? 그죠? 이게 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잖아요. 도대체 이게 3월 19일 이후로 지금 수익이 얼마나 한 거예요? 비메모리. 오우, 지금 118%입니다. 아니, 뭐, 100%는 다 넘어갔네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죠? 오로지 그놈은 뉴스, 잘못된 뉴스, 잘못된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지요? 뭐, 더블 딥이 온다 해서 뭐 떨어질 거라고 다 팔아갖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만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투자로 가기 위한 종목이 뭔지.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이 사볼 수 있는 종목이 있죠. 그걸 사서 진짜로 수익을 크게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에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좋은 정보 어떻게 매수하는지 그런 것이 알고 업황에서 뭐가 나가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 더 큰 수익 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알려준 종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오늘도 연구하고 그래서 그 종목을 사야 되겠죠. 분명히 알겠죠. 무료 방송에서도 가르쳐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내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더 좋은 정보로다가 여러분들한테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모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달리겠습니다.